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드입니다. 저희 춘천이 코로나19 전까지 매주마다 문화 공연이 열리곤 했었는데 그동안 문화 생활을 못해서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야외 기획 공연 공연 재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재생은 공간의 재생과 공연의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올해 야외 기획 공연은 5월, 7월, 9월 총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 앞으로 춘천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연도 관람하시고 좋은 추억과 힐링 하셨음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 재생은 5월 26일에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야외 공연을 했는데요. 헬로 디즈니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즈니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날은 50여 명의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을 좋아하시면 다 아시는 분들 마이클 리, 최정원, 리사, 송은혜 등 9분의 싱어분들이 콜라보로 공연을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야외 공연을 봐서 그런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2회 공연이 더 남아있는데요. 7월 22일, 23일에 이방인의 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자람의 대표 작품들을 야외에서 최초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9월 4일에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 위드 선우정아 국내 최초의 현악 재즈 오케스트라와 C프렌드도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 선우정아님의 콜라보 공연도 있다고 하니 꼭 가족들과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앞으로도 춘천문화재단이 좋은 기획으로 문화도시 춘천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길 저희 C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